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버지! 컷. 흥미나게. 마순규 역할을 맡은 정경훈 변호사입니다. 예, 부산에서 우리 처음 영화 보여드렸는데요. 너무나 떨렸고 많이 기대도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줘서 좋은 기분으로 서울 올라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촬영 4개월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재밌고 즐거웠다는 게 어쩌면 제가 배우로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흔히 말해서 뭐 연예인 병, 뭐 거드름, 그리고 또 남들에게 상륙하기, 뭐 그리고 되게 가식적인 웃음 행동,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는 하지 말아야겠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이걸 하고 모니터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웃기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새로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캐릭터상 육두문자맨이라는 영화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촬영 준비 기간 동안 4개월 동안은 뭐 우리 정우 감독님과 우리 형들한테 욕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공장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욕을 해도 아유 잘한다 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만 같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이한테 욕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얘가 육두문자를 처음 구사하고 얼만큼 그렇게 성공을 했기에 한국의 욕을 전도를 하나라는 게 처음으로 표현되는 씬이었고,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나중에 40, 50살이 돼도 비행기에서 탔던 어떤 한류 스타한테 들었던 욕 때문에 성장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면 좋겠다고 해서 그 욕만, 뭐 거짓, 굉장히 정말로 모든 스태프과 선배님들한테 욕만 좀 되게 좀 더 센 걸로, 가장 찰진 걸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욕했을 때 씬이 저한테 가장 기억 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요구를 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속옷에다가 아니면 가슴에다가 이렇게 맨살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는 분이 가끔씩, 근데 오히려 신기하게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할 때도 있죠. 술자리 같은 때 이렇게 제가 또 뭐 다른 역할을 했을 때 정말로 싸움 잘하냐고, 아니 자명고라는 드라마를 찍었을 때 호동왕자를 역할을 했는데 그냥 칼싸움 좀 하자고 하시고 승마 좀 타러 내일 포천에 내려갈래? 라고 막 하시고, 그런 분들은 고맙기도 하고 조금 난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 이제 제가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제 옷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한류스타가 입어야 할 옷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고, 정말로 한류스타들은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옷을 좋아서 입는가라는 생각. 공항 패션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궁금해요 정말로. 좋아서 입을까? 누가 시켜서 입진 않을 텐데라는, 깜짝깜짝 놀라는 옷들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정말로 마인드가 굉장히 열려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좀 더 개방적이게 패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4개월 동안 저한테 특별하고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 그 저의 기억들이 오늘 오신 분들 조금이나마 같이 공감하시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